2000제곱미터의 옥상에 떨어진 빗물은 여러 개의 관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250톤 규모의 빗물 저장 탱크에 모이죠. 모인 물은 주로 화장실 용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2년 동안 약 3,000톤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빗물 이용 시설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빗물연구센터에서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모아놓은 빗물을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식수로도 사용 가능한지 알아본 것이죠. 하지만 4주 동안 고여있던 물인데 괜찮은 걸까요? 실험 관찰을 통해 알아보니 놀랍게도 빗물은 전혀 썩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상온이라도 햇빛이 차단되고 적정 온도가 유지되며 유입되는 유기물이 적어서 미생물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저장된 빗물에는 바이오필름이 형성되는데 여기에 형성된 미생물이 외부에서 들어온 박테리아 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물의 위기 수업 시간에 물 사용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서 물을 줄임으로써 생기는 이득, 개인적으로 얻는 이득을 이제 도네이션을 하자라고 하고, 어떤 기업체에서 비슷한 뜻을 가진 기업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네이션을 하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할 수 있다면은 서로가 윈윈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반다 아체, 얼마 전 내린 비로 도시는 온통 홍수에 잠겨 버렸습니다. 장대 같은 빗 속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인데요. 이 빗물을 식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들이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개발 도상국 사람들을 위해 몸으로 봉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빗물 봉사 활동, 줄여서 비활이라 부르는 이 활동은 5년 전에 반다아치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비록 서툰 솜씨지만 학생들은 그동안 배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죠. 이 마을의 물 사정은 너무 열악합니다. 우물이 오염돼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욕이나 빨래와 같은 생활 용수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물로 목욕을 하고 나면 피부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을의 우물이 오염된 원인은 바로 쓰나미. 2004년 12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쓰나미의 습격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어제까지 누군가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던 집들은 한순간에 폐허로 변해버렸고, 마을에 남은 것이라곤 썩어가는 웅덩이 물과 부서진 잔해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삶은 지속돼야겠죠. 주민들은 바닷물에 오염된 물로 고단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국제구호단체에서 대안으로 제공해 준 것은 지하수 이용시설. 하지만 이 시설의 문제점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만일 전기가 끊어질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과 관리 비용이 너무 비싼 것도 문제입니다. 500년 정도가 넘는데요. 지하수는 아까 전기가 끊어지면은 일시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빗물이야말로 전기 없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받은 거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지든지 아니면은 뭐 지진이 났다든지 무슨 그 사고가 났을 때도
문제없이 쓸 수 있다.